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양산통도사에 왔습니다. 양산통도사 이 본당을 대웅전을 지나쳐 가지고 양산통도사에서 유명하다는 극락암에 왔거든요. 극락암에는 우리나라 마지막 선사 경봉 스님이 주석하시던 곳이고 여기서 기공하셨다는데요. 극락암 옛날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가 제가 보건 데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 극락암이 거의 뭐큰절 못지않게, 웬만한 큰절 못지않게 엄청나게 발전이 됐군요. 야,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의 마지막 선사라고 할수 있는 경봉선사. 자, 한번 볼까요? 통도사 극락암의 극락 영지와 홍교. 연못인 극락 영지는 통도 팔경 중에 하나이다. 봄이면 한 그루의 벚나무가 극락 영지를 장식하고, 여름이면 연꽃으로 장엄하고, 가을이면 단풍 물든 영축산이 잠기고, 겨울이면 맑은 하늘 구름이 논일다 간다. 극락 영지를 가로질러 놓은 무지개 다리인 홍교는 삼독인 탐진치를 버리고 극락으로 가는 다리로, 경봉 스님께서 71세 때인 1962년에 만들었다. 야, 극락 영지 구화 스님, 극락 영지 경봉 스님, 경화 스님 해가지고, 예, 전부 다 극락 영지를 두고 시를 한수 읊으셨네요. 경봉스님, 고암가경 기인봉이라. 옛 암자의 멋진 풍경 몇이나 맛보았나. 푸른 문에 홍련이 옷같이 피어나네. 바람이 향기 소리 보내 비단골에 펼치니 더랜 가을빛 오고 연못엔 금빛 봉우리 잠기네. 야, 이 선인네들 진짜 선시를 할수 있는 시가 멋있네요. 저기는 또 무슨 암자야 좋은 저기 있고, 여기도 뭐가 있고, 여기 월령루라고 있네요. 자, 이 극락암에서 제일 좋은 명당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 이 제일 좋은 명당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쪽으로, 월령루 쪽으로 가네요. 경봉 장학회도 있고요. 극락호국 선은 신도회 대한불교 조계종 정법 안장. 예, 여러분 보이십니까? 정법 안장 월령루. 영월루네요. 영월루 해놨네요. 영월루. 자, 여기서 최고 명당 자리 찾아갑니다. 극락암에서 최고 좋은 명당 자리를, 원광제도 있고요. 저기 보이는 게 원광제입니다. 여기서 극락암이라 해갖고, 아, 이 극락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자가 보이시죠? 극락암이라고. 자, 이 극락암에서 최고 좋은 명당 자리가 이 극락암 이 암자 이터일까요? 최고 좋은 명당 자리. 아, 여기는 아니네요. 아, 무량수각 해가지고, 그 안에 무량수각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극락암 이 자리가 명당 자리는 아니네요. 자, 최고 명당 자리. 최고 명당 자리는 아니네요. 명당 자리는 명당 자리겠는데, 최고 명당 자리는 아닙니다. 자, 최고 명당 자리를 찾아갑니다. 극락암의 최고 명당 자리가 어딨냐? 아, 이게 참, 이 극락암이 잘 되는 이유가 있군요. 이곳은 참선 정진 중이오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 자리, 지금 여러분 보시죠. 이 참선하는, 이 스님네들 참선하는 이 자리. 여기가 최고 좋은 명당 자리네요.
근데 여기, 아, 이게 정확한 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정수보각이가 해가지고, 저 정수보각이라고 한자 써놨네요. 이 큰 건물은 아니고요. 저 앞에 저 시계 있고, 저 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저 건물 있죠. 저쪽이가 명당자리 같습니다. 정확한 자리를 한번 슬쩍 한번 선임 몰래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요 자리가 최고 좋은 명당 자리네요. 야, 스님이 이 큰 건물보다 요 작은 역기아지 밑이 최고 좋은 명당 자리입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확인하고 나갑니다. 여기는 정수보각인데 정수보각 옆에 있는 저, 이,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자리가 최고, 극락하면서 최고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스님들이 지금 참선 중인데요. 저 불이 조금 켜져 있죠. 저 자리, 시계 있고. 저 집터가 제일 좋은 집터입니다. 부자터입니다. 부자터. 이 극락함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발복처. 저 자리입니다. 정수보각. 이 누각 왼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조그마한 작은 터. 이상하게 저기 계신 지금 스님 그 신발이 한 몇 개가 있는데 한 세네 명 계신데요. 저 스님들은 영대가 밝으신가 봅습니다. 어떻게 저기에서 이 큰 누각을 버리고 저 조그마한 저기에서 지금 그 자고 계시네요. 역시 수행의 어떤 그런 수준이 높으면은 그 명당도 저절로 몸이 알아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수세전이라고, 목숨 숫자, 인간 세자, 정각전자, 산신각. 야, 이 극락함이 최고 좋은 부자터, 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당터를 한번 찾아볼까요? 저 자리가 첫 번째 명당터고요. 두 번째 부자터. 두 번째 부자터를 찾아갑니다. 저 자리는 A급 부자터고요. 여기는 이 터가 좋아가지고 부자터라서 양산 통도사 극락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딱 고정시켜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이거 이거 뭐 누가 이거 어떤 스님이 글을 멋지게 쓰셨네요. 아, 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저 위에 저 자리가 이 극락하면서 최고 좋은 부자터. 부자터가 저 위에 저 자리입니다. 두 번째 부자터. 저 위에는 A급이고요. B급 명당으로 갑니다. B급. 부비. B급 명당터. 이 새로 짓는 이 건물인 것 같습니다. 새로 짓는 이 건물이 두 번째 명당터네요. 최근에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두 번째 명당터네요. 첫 번째 명당터는 저 위에 지금 옛날에 기존에 있는 건물이고 지금 이 새로 건물 지어갖고 지금 낙성식 일보 직전인 이 건물 옆으로 지금 제가 보이시죠? 이 건물이 두 번째 부자터입니다.
극락함의 최고 좋은 자리와 두 번째 좋은 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극락함에서 바라보는 경치입니다. 저 바깥에는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에서 옆에는 해우소가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요. 올라오자마자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건물. 여기가 두 번째 부자터네요. 여기 부자터밖에 될 수 없었나요? 여기는. 저 위에, 저 자리는 부자터만 됐지. 인물이, 큰 인물이 나는 좋은 터가 아니고요. 요 자리는 이 자리에서 수행하시면은 한 소식 하겠습니다. 요 자리는 이렇게 이름이 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주석하시고 이 자리에서 수행하시면은 이름까지도 귀한 신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터네요. 부자도 되고 돈만 따지면은 저 터가 제일 좋은데 귀인이 되려 하면은 한 가정으로 따지면은 귀인이 되려면은 극락함에 새로 짓는 이 암자터에 이 터에서 앞으로 극락에 오시는 스님네들 여기 지금 짓고 있는 이 여기서 살았어야 된다. 이 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방은 어딜까요?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저 보이시죠, 여러분? 세 번째 문 열고, 저 안에 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야, 이 자리에 있으면, 이름도 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터네요. 이 자리에서 주석하시면 한 소식 하겠습니다. 요사체에서 주석하시면서 수행하시면은, 이름이 나시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연못 위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올라가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아까 그 보이는 그 연못이죠? 월령루입니까? 월령지입니까? 극락함에 오시면 이렇게 멋있는 연못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명당 혈자리는 보통 이 연못 위에 이렇게 혈자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진짜 좋은 명당자리는 저 앞에, 저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저기는 A급 부자터, 요거는 B급 부자터, 여기는 부자터뿐만 아니라 인물이 날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영월루 여기가 세 번째로 좋은 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정법안장이라고 적어놓은 이 자리가 좋을까요? 본당이 좋을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요거는 C급 정도 됩니다. 여기 있는 영월루군요. 극락암이라고 있는 이 큰 이 본당이 아니고 앞에 있는 영월루, 이 누각. 이 자리가 C급입니다, C급. C급 명당 자리. 접견하는 자리. 여기도 부자타군요. 이 자리가 이렇게 좋은데 핑핑 놀고 있네요. 이 자리에 주석하시면 여기도 보자. 여기도 개인 가정 같으면 이런 데서 주석하면은 경제적인 형편이 확 풀리죠. 이거 아깝습니다. 이 큰 귀인이 되려면은 저 자리가 제일 좋고, 그다음 요거는 두 번째. 요거는 세 번째네요. 이렇게 이름 날려면은 저 이름을 원하면은 저기가 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이름, 요건 세 번째 이름 나간다.
여기는 설법 좀 비슷해가지고 여기서는 주석을 못할 것 같고요. 돈을 경제적인 부를 원하면 이 자리. 귀인이 되려면 저 자리. 경제적인 부를 따지면 여기가 A급이고 여기가 B급이고 귀인이 되려면 여기가 A급이고 저기가 B급이고 AB가 여기 R 위로 있습니다. ABC급이다. 여기는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건물이 한 개, 최근에 두 개, 세 개. 그러다 보니까 이 극락암이 이렇게 번성이 됐군요. 통신자와 연화국이라, 이렇게. 설법전. 설법전 자리, 이 자리가, 세 번째 부자터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도 세 번째 좋은 인재 나는 터. 귀, 시 자리다. 여기는 귀, A, 귀, B, 귀, C. 부, A, 부, B, 부, C. 이렇게 되겠네요. 아, A, B, C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극락암 터 진짜 좋네요. 이렇게 부자 터에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터에 암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통도사 극락암. 극락암이 왜 이렇게 커졌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자터가 세 군데 있고요. 귀인이 될 수 있는데도 세 군데 있고요. 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영월루, 저 앞에 이, 이렇게, 감로수, 이거, 새로 이 도로 새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감로수를 한번 맛보겠습니다. 야, 물맛이 끝내줍니다. 대박입니다. 야, 앞으로도 이 통도사 극락암은 점점 갈수록 부자가 되겠습니다. 터가 부자터라서 너무 좋습니다. 스님네들이 뭐 여기 통도사 오실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군요. 극락암에 참 터가 너무 좋아서. 저 통도사 그 큰 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통도사보다 극락암 자리가 명당 ABC를 다 가지고 있네요. 야,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경제적인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 여러분에게 통도사 극락암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